국민주권당 11개 대표정책 과제 첫 번째, 윤석열 탄핵.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탄핵을 당원 총투표를 통해 당의 제1총력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로 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을 바라보며 중국, 러시아 등과는 척을 지는 반쪽짜리 외교로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축소시키고 무역에서 커다란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로지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는 탓에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대결 정책 일변도로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도 많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국힘당에 대한 당무 개입,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로 인한 삼권분립 위반, 천공, 백제권 등 국정농단, 국책사업을 사익을 위해 사용한 양평 고속도로 비리 의혹, 독도 및 동해 포기,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비리, 조작 사건, 외국 수사 등 야당 탄압과 검찰 독재, 이태원 참사와 연이은 수해 방관, 4대 외교로 인한 경제 파탄, 남북대결 정책으로 인한 전쟁 위기 등등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있는 한 대한민국엔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화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비로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설 것입니다. 국힘당과 타협하여 개혁을 외면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주권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눈앞에 이익에만 매달리다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윤석열 탄핵 총선으로 촛불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진보 세력이 승리하는 총선으로 만들기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